안녕하세요. 팀맨 크래프터입니다. 저렴한 중국산 전동 드라이버의 배터리는 용량도 작지만 수명도 짧아서 사용하다 보면 갑자기 용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사용이 불가능해집니다. 상태가 안 좋은 16.8V 4S 전동 드라이버 배터리의 용량을 측정해 보니 67mAh로 수명이 종료되어 내부 배터리 셀을 교체하여 사용하려 합니다. 배터리 팩의 외측 케이스 안쪽과 내측 케이스가 맞물려 있는 돌기를 드라이버로 밀어내어 외측 케이스를 분리해야만 분해할 수 있습니다. 분해한 배터리의 내부에 사용된 18650 배터리 셀은 1.3Ah 용량으로 장시간 작업하기에는 부족하므로 3.0Ah 용량의 배터리로 교체하여 전동 드라이버를 좀더 오래 연속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18650 배터리 셀만 교체하고 케이스를 포함한 나머지 부품들은 그대로 재사용할 것이므로 최대한 손상이 가지 않도록 분해 작업을 합니다. 배터리팩 하부에 납땜되어 있는 밸런싱 배선을 먼저 분리한 다음 상부에 BMS 모듈과 연결되어 있는 니켈 스트립을 잘라냅니다. 셀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니켈 스트립도 모두 잘라서 분리합니다. BMS 모듈에 붙어 있는 니켈 스트립도 납땜 인두를 사용하여 제거합니다. 교체용으로 준비한 배터리 셀을 4S 직렬 결선을 하는 형태로 배열하고 BMS 모듈과 연결하는 위치를 확인한 다음 고정용 브라켓을 결합합니다. 스폿 용접 작업 중 배터리 셀이 움직이지 않도록 테이프를 부착합니다. 스폿 용접을 하기 전에 배터리 셀의 양극에 절연링을 부착합니다. 배터리 팩 상부의 B2 연결점에 니켈 스트립을 스폿 용접합니다. 배터리 팩 하부에 B1과 B3 연결점에 니켈 스트립을 스폿 용접합니다. 정상적으로 4S 연결이 되었는지 전압 측정으로 확인합니다. BMS 모듈과 배터리를 연결할 니켈 스트립 위치를 확인합니다. 폭이 좁은 5mm 니켈 스트립으로 B+와 B- 셀에 스폿 용접합니다. 세로로 자른 2.5mm 니켈 스트립을 B2 연결점에 스폿 용접합니다.
BMS 모듈의 B+, B- 및 B2 연결 슬롯에 니켈 스트립을 끼워 넣습니다. BMS 모듈에 연결된 니켈 스트립을 납땜하고 돌출 부분을 잘라냅니다. 하부의 B1과 B3 연결점에 밸런싱 배선을 각각 납땜 연결합니다. 임시로 고정한 테이프를 분리하고 절연 테이프로 다시 부착합니다. BMS 모듈의 단자별 전압을 측정해서 이상 없는지 최종 확인합니다. 배터리 셀 하부를 절연 처리한 다음 케이스와 결합할 때 BMS 모듈과 케이스에 표시된 온도 측정 단자의 위치를 맞추어 결합합니다. 셀 교체가 완료된 배터리 팩 하부에 라벨을 부착하여 기존의 저용량 배터리 팩과 구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